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농심의 새우깡이 출시 50주년을 맞아 트러플을 넣고 새우 함량도 2배 늘린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합니다. 다만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50%가 비싸졌는데 이번에는 과거 신라면 블랙때 있었던 가격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그야말로 프리미엄 새우깡이 나온다고요? 네, 농심은 새우깡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새우깡 블랙을 출시합니다. 새우깡 블랙은 새우깡보다 새우 함유량이 2배 늘어난 17%가 들어가고 블랙 트러플이 첨가됐는데요. 다만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기존 새우깡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인 걸 감안하면 50%가량 비싼 제품입니다. 그간 오징어 먹물 새우깡, 매운 새우깡 등이 있었지만 이번 새우깡 블랙처럼 오리지널 새우깡의 상위 등급 제품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뭐 사드실 분들은 사드시겠지만 그런데 뭐 예전에 신라면도 프리미엄 제품을 시도했다가 그때는 또 역풍이 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농심은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에 영양을 담았다는 광고와 함께 1,600원 내외로 판매가 됐는데요. 기존 신라면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이어서 당시에도 고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4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재생산까지 14개월이 걸렸는데요. 농심 측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한 만큼 새우깡도 50주년을 맞이해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은 것이라며 고급 원재료 가격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